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0강 중3 교과서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윤입니다. 저자는 중3 교과서요.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 구문독해를 공부하고 우리 중3 교과서가 기초 구문독해보다 더 어려운지 쉬운지 아니면 적정한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챕터 10강 중3 교과서 중요 구문 동화 윤입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요. 페이지 수는 이걸 보고 구별을 한다라고 했죠. 시작을 합니다. 자, I'm going to tell you, be going to는 we라고 똑같죠. we라고 똑같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나는 말을 합니다. 너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내가 and라는 여러분 병렬 구조가 나와 있죠. and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found out 때 realize가 동사가 끝나는 말이 같아야죠. 다시요. 나는 말을 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내가 발견했는지 그리고 실현시켰는지 나의 꿈을요. 여러분 이 realize는 여러분 실현시키다 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1-1로 갑니다. 뭐가 추가가 됐나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하나 정도가 추가가 됐네요. I'm going to tell you. 나는 말할란다. 어떻게 내가 발견했는지 그리고 성취했는지 나의 꿈을 어떤 꿈? 나의 선생님이 영감을 주었던. However,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I가 지금 주어고 thought이 동사고 그 다음에 these things가 나왔는데 이게 주어예요. 왜 주어냐고요? 뒤에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뭐예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접속사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앞에 나오면 이렇게 앞에 동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뜻은 접속사 대시다. 물론 생략도 가능하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늙은이라고 끝나야 돼요. 주어기 때문이죠. Could read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직업으로 어떤 직업이냐 성취할 수 있는 나의 꿈을 lead to 이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When I had to decide, 여러분 decide는 무엇을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When I had to decide, 내가 결정을 해야만 할 때 major는 전공이에요. In college 대학에서. 자, I, 나는 선택했습니다. Engineering, 공학을. 자, 관계대명사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공학이냐? 연구하는 관계를 between A and B죠, 여러분. A와 B 사이에 있는 관계를. 자,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는. 자,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때 전명구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여러분, 이 공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대표적인 게 의자, 책상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앉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을 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모든 것은 변화가 됐습니다. When I knew, 내가 알았던, which가 관계의 대명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윤으로 끝나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윤으로. 자, when, 뭐뭐 했을 때, 자, 접속사는 동사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어느 겨울에 내가 갔을 때 휴가를 아이슬란드로. 다시요.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냐? everything을 수식합니다. 내가 알았던 매우 많이. 어느 겨울에 내가 갔을 때 방학을 아이슬란드로. 5번으로 갑니다. The light. 불빛들은 amazing이요. amazing은 여러분 놀라운, 멋진 이런 뜻입니다. 그 불빛들은 멋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take a pictures of. 여러분, take a pictures of. 그러면, 뭣뭣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찍었습니다. 많은 사진을. 그 춤추고 있는 빛들을. in the sky.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이죠. 자, 6번 갑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many years. 수년 동안. in many years. 처음으로. 나는 could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이때 나오는 feel이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특징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7번입니다.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온 후에 I entered. 나는 들어갔습니다. A photo contest요. 사진 contest에 with the picture.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사진?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 내가 찍으니 in Iceland. 아이슬란드에서.
자, 이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페이지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I won. 여러분, win의 가구 won이잖아요. won은 여러분 뒤에 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다, 즉 받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승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받다라는 뜻으로 엄청 잘 쓰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나는 받았습니다. 1등상을. 그리고 이것은 주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사람 사물이네요. 사형식이죠. 기회를. 근데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o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기회? 생각할 수 있는 about my life, 나의 삶에 대하여.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 나는 원했습니다. 되기를. 좋은 사진 작가가. 아, 해석이 틀렸네. 왜?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왔다? 이렇게 쏘된 용법이 나왔잖아요. 쏘된 용법 떨어지면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뭐해서? 뭐뭐하다.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놀랍게도 나는 원에서 되기를 사진 작가가 많이 나는 시작했습니다. 배우기를 뭐좀더 about 뭐뭐에 대하여 photography 사진술에 대하여 3번입니다. 나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to do 하기를 뭔가를 어떤 뭔가냐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끝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만드는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요 병렬이잖아. 이걸로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영감을 준 나에게. 다시요. 3번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하기를 뭔가를 만들었던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영감을 준 나에게. 4번으로 갑니다. Think about. 여러분, about 해석해야 됩니다. 뭣뭣에 대하여 생각을 해라.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명령문이죠. 명령문 해석은 뭣뭣 해라. 자, 생각해라. 뭣뭣에 대하여. You,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지 하기를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이 똑같은 문장인데 한번 봐봐요. 이것은 해석을 지금 다시요. 자, 똑같은 문장인데 요거 what과 이거 what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걸로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것들 뒤에 지금 이거 you like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을로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죠. 생각을 해라. 무엇을 네가 좋아하는지 하기를 내 대하여 것에 대하여 생각해라. 네가 좋아하는 하기를 그리고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라. 만드는 너를 행복하게. 자, 똑같은 what이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왔냐 동사가 왔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5번입니다. You need courage. 여러분, 이 courage가 추상명사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눈으로 볼수 없는 거죠. 자, 너는 필요합니다. 용기가.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형사적 용법. 용법은 몰라도 해석 방법은 알아야 된다. 뭔말, 뭔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정할 수 있는. 뭘 결정하죠? 관계대명사잖아요. 바꿀. 너의 삶을. 그 다음에 end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해석을 똑같이 또 다시 만들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요. 지금 이 문장의 구조는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두 개가 다 이렇게 수식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나는 정말로 희망합니다. I 그다음에 hope 그다음에 you잖아. 을을이 아니야. 왜? can find라는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했죠. 해석합니다. 나는 정말로 희망합니다. 네가 발견할 수 있기를 꿈을.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동사단 말이야. pursue 추구하다라는 동사야. pursue 추구하다. 그다음에 leave. 그러니까 병렬의 형태죠. 병렬의 형태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동사일, 동사이 안 나올라 합니다. and, but, or와 동사 3. 자,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동사가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 나는 정말로 희망한다. 네가 찾을 수 있기를 꿈을. 추구할 수 있기를 그것을 그리고 살수 있기를 그것을 그 꿈을 7번 갑니다. 7번은 여러분 컴포트 푸드가 있는데 여러분 컴포트 푸드는 집밥입니다. 집밥. 엄마가 해주는 밥. 이러면 성차별이 되겠죠? 아빠도 집밥. 아빠도 충분히 집 밥을 잘 만들어 줄수 있는데. 그러죠? 그래서 집밥이라는 것은 엄마 또는 아빠가 만들어 주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뭐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포함합니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포함합니다. 집밥은 음식입니다. 만들.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너가 feel good. 기분 좋게. 왜? 뭐뭐 했을 때죠. 네가 슬플 때. 병렬이네?
화가 날 때, 안 나올라 합니다.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8번 갑니다. comfort food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아니라 이까지 쳐야 돼요, 여러분. 이까지. 왜? 여러분,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요. 여기에 원래 문법적으로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빠져서. 그래서 두 번째 동사는 can이라는 거 해석하도록 합니다. comfort food는 만드는 네가 기분 좋게. can also 또한 만들 수 있다. 네가 생각하도록 어부 해석해야 됩니다. 뭐뭐 써요? 행복한 순간에 대해. From the first, 예, 과거로부터 on. 자, 명사 뒤에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 또는 니은으로 from은 어디에서 o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made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사물이야. 그러면 사형식이잖아, 사형식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에 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메이드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한 그릇의 치킨 수프를 뭐뭐하기 위하여 쏘듯이 붙어 있잖아. 내가 get well. 여러분, well은 여러분 건강한 이런 뜻이 있어요, 형사로서. 그래서 get 뒤에 형사가 나오면 여러분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됐죠? 자, 2번 갑니다. 브라질에서 제가 대화라 있습니다. 많은 음식들이 디쉬는 음식 접시, 음식 접시. 자,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냐? 만들어진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만들어진 with 카사바, 카사바로. 그다음에 여러분 명사 콤마 명사가 이게 동격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카사바야? 야채인.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형사 왔으니까 이거 니은으로 끝내야 돼. 니은으로. 유사한 감자와 유사한 야채인 카사바. 됐습니까?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마델레인. 마델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쳐야지, 이렇게. 마델레인. 내가 먹었던 그녀와 함께. 이렇게. 이게 주어죠. 자, 작은 케이크입니다.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는 바다 조개껍질. see죠, see. 바다 조개. 바다의 조개 껍질. 쉘은 여러분, 조개 껍질이란 뜻입니다. 4번. I especially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her, 그녀의 오렌지 마데렐린을. with a cup of tea, 한 잔은 차와 함께. 자, let me, 여러분, let이 또 나왔죠? 여러분, 이때 let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시켜라. 이런 뜻이죠. 또는 I will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켜라. 내가 공유하도록. 나의 할머니의 특별한 요리법을 with you 너와 함께 뭐뭐하기 위하여 너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렌지 마데레인을 오렌지 마데레인을요 역시 자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통째로 해봐요 그냥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as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뭐 했을 때 뭐뭐 때문에 두 가지로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즈는 다섯 가지로 많이 가장 쓰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에즈가 뭘로 해석이 될까 어렵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때하고 때문에만 강조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 더 나왔네. 뭐야 이렇게 에즈다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로 끝난다. 그러면 처럼 되도록 해석합니다. 처럼 되로 에즈는 네가 아는 것처럼 올해의 환경의 날은 업사이클링에 관한 것입니다. 끊어야겠죠. 왜? 명사, 명사잖아.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잖아. 이제 이러한 표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사, 주어 동사.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겼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뒤에 나온 동사를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네가 이해하기를. 7번 갑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흥미가 있게 되는 것을. 업사이클링에.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인데 be 동사 대신에 become만 쓴 거예요. 그러면 흥미있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 through입니다. through 그 show를 통하여 show를 통하여 여러분이 do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고 이때 through는 뭐뭐를 통해요. 이때 이 do와 이때인 through의 차이점은 R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잖아요. 이거 반복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 헷갈립니다. 그다음 여기에다 t를 붙이는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이때 나오는 thought요. 생각하다의 과거까지 암기를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7-1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어떤 다른 학생들이냐. 전명구 나왔죠? 명사대 전명구. 우리 뒤에 있는 흥미있게 되는 것을 업사이클링해. Through the show. 쇼를 통하여. 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잖아. 이렇게 명사 나오고 이렇게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우리가 개최할. 아, 이 영상을 녹화하는 도중에 아우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느라 영상을 찍는데 집중을 못했습니다. 어떤 편집을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렇게 쭉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자, 4페이지부터 4페이지, 5, 6페이지까지 내일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